잘 나오고 있대, 뭐? 네, 엄청 잘 나오고 있어. 잘 나오고 있대, 뭐? 잘 나오고 있대, 뭐? 뭐야, 내려가자. 뭐 되게 하얗게 나오네요. 좋다. 엄청 하얗게 나온다. 저 되게 많이 탔거든요, 일본. 다르죠? 색깔 다르죠? 색깔 다르죠? 다르잖아요. 아, 떨린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오늘 나오신 소감 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선수들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제가 그럼 처음 최초 브이걸스 최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이제 저희 치어리더분들 계속 한 번씩 다 와봤으면 좋겠네요. 선수들만큼이나 체력 소모가 대단할 것 같아요.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 있고 벌써 약으로 움직이고 네. 계시고 네. 홍삼 막 홍삼 네. 아니면은 진짜 밥을 계속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선수와 비슷해요 답이 그렇죠? 아, 네 그건 잘 먹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근데 저는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은 게임합니다. 오,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경기 끝나고 네. 게임 항상 해요. 게임을 항상? 네. 주로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FPS. 네. 오, 대단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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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뭐 맥서든 이렇게 네. 많이 합니다. 좀 실력도 좀 만만치 않으실 것 같고. 아, 잘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네. 엄청 못하진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부 관리 비법. 특별히 꿀 피부 관리법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선크림을 진짜 꼬박꼬박 발랐어요. 아, 그리고 제가 되게 악건성이어서 많이 얼굴이 트는데, 여름철에도 오일을 무조건 발라요. 페이스 오일. 오일이요? 네. 오일 많이 바르고 네. 그 수분크림 항상. 네. 그러니까 저 좀 많이 바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잘 터가지고. 네. 네. 그렇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치어리더 하실 때 언제 제일 행복하신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행복할 때는 팬 여러분들과 같이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기거나 뭐 지고 네. 있을 때나 항상 같이 응원하니까 아, 네. 그때 팬분들과 같이 응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됐어요. 저희도 그래요. 네. FC 서울! FM 서울! 네, 이렇게 FM 서울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좀 아쉬운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